안녕하십니까. 스파이더 사이클링 웨어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온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봉봉입니다. 오늘 엑스플로바 노자 S 실전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협찬을 받은 그 스마트 로라죠. 엑스플로바 노자 S에 저의 갈색 폭격기를 합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두 가지 결합 방식이 있겠죠.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스루 엑셀 방식과 전통적인 이퀵 릴리스 방식의 결합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각자의 자전거에 맞게 체결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갈색 폭격기는 이 스루 엑셀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요걸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쓰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혹시나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디스크를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디스펜서를 꼽아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이런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뭐 두꺼운 종이를 여러 번 접어가지고 뭐 끼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다가 잡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또 붙어버렸어요. 자, 요거 꼭좀 주의를 하시고 자전거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스루엑셀 거는 요 구멍이 있죠? 여기와 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네, 맞춰주시면 되고, 꼽는 거는 정말 쉬워요. 요 위에서 그냥 툭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 구멍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꼽아서 연결해 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뭐 끝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라이딩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뒤에 스마트 로라를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동봉되어 있는 요 전선을 가지고 몸통에 꼽아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옆구리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여기다가, 아, 이 구멍이 아니네. 자, 요거, 요것도 아닌데. 어디 갔노?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예, 요 밑쪽, 밑에 쪽에. 자, 요렇게 꽂고, 이제 요거를. 요거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 과정은 끝이 났고요. 그동안 스마트 로라를 집에서 정말 해보고 싶긴 했는데, 왜안 했냐고 하면, 그 소음 때문에, 혹시나, 요즘에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아래 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스마트 로라를 조금 기피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 실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테스트는 쥐프트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지난 영상에도 있지만, 뭐 진동 뭐 측정치가 어떻느니, 뭐 소음이 측정치가 뭐 수치가 어떻다, 이런 거 제가 전문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참고들 하시고, 저는 실제로 제가 체험하는, 아,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다, 뭐 그런 느낌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G부트하고 집에 TV하고 일단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초반은 좀몸 푸는 겸 해서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살 굴리고 있는데요. 아, 이거 뭐 벌써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네. 제가 걱정하던 것만큼 소음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저녁 시간에 아랫집에 피해가 갈 만큼의 그런 소음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죽겠네. 자 지금 한 240와트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안 힘하고 가정에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와 이리 힘들어.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밟아 가지고 댄싱으로 한번 했을 때 또 차이가 어떻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parta! 아, 댄싱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데미 파워라 이제 400W 나오는데 아, 또 죽겠다. 잠깐만 끊었다. 잠깐만 끊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유, 리뷰 왔다 죽겠네. 네. 넌 쓰레기다. 네. 약 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엑스플로바 노자 에이스. 현재 가격이 98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로라 중에서도 가성비로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꺼려지고 했던 부분들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용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거는 이 체인 소리 그 정도밖에는 안 돼. 체인 소리 정도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헐떡임 소리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로라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엑스플로바 노자 S 구입하셔가지고 멋진 겨울나기를 하셔가지고 봄에 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개수가 돼서 나를 무시했던 그 인간들 밟아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 그래도 혹시나 소음이 영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 다이소 가시면 이런 매트 팔아요. 요런 거, 요런 거를 한 겹 더 대주시면 훨씬 더 소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자, 요런 거, 예, 요런 거 하나 더 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하나 더 까시면은 됩니다.